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방탄소년단은 네이버 브이라이브에서 BTS 컴백 스페셜 보이는 라이브 해오를 보라 해저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방탄소년단은 깔끔하고 세련된 슈트를 입고 극장으로 들어갔는데요. 오랜만에 팬들과 만나는 방탄소년단은 완벽한 슈트핏을 뽐내며 각자 소개를 마친 후에 포토월에 서서 개성 넘치는 포즈를 선보였습니다. 그중 포토월에선 정국은 제 머리와 같은 블루라고 말한 뒤 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카리스마 눈빛을 발산하며 조각 비주얼이 더욱더 돋보였는데요. 이어 특별한 포즈를 보여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마이클 잭슨 안무 포즈를 취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정국이 마이클 잭슨 포즈 포토타임 이후 월드와이드 실시간 트렌드에는 정국 잭슨이 오르며 정국의 영향력을 재입증했습니다. 이를 접한 팬들은 정국 잭슨 월화 실트라니 역시 전정국 카리스마 넘치는 미모에 넋놓고 있다가 빵 터졌어요. 귀엽고 멋지고 재밌고 다 해요 등 다양한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정국은 새 앨범에서 기대가 되는 곡으로 라우더 댄 밤스를 뽑았습니다. 이어 그는 트로이 시반과 함께 한 곡이라며 기존 곡과는 다른 느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팬들의 기대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끝으로 방탄소년단은 7글자로 아미들에게 한마디를 건넸는데요. 정국은 한 번만 안아보자 라고 말하며 아미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 아저씨의 명대사죠. 한 번만 안아보자. 원빈씨의 대사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맵 오브 더 소울 7은 7 멤버이자 한 팀으로 모인 방탄소년단의 데뷔 7년을 돌아보는 앨범으로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나와 그동안 숨겨왔던 내면의 그림자, 외면하고 싶은 나를 모두 받아들이고 온전한 나를 찾은 방탄소년단의 솔직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에서는 7 멤버들의 색깔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솔로곡에 대한 전세계 팬들의 관심도 정말 높았는데요. 정국의 시차는 연습생 생활을 걸쳐 성인이 된 지금까지 느낀 내면의 목소리를 전하는 내용을 담은 곡으로 정국은 15살에 연습생 시절을 보내고 17살에 데뷔해 끊임없는 노력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무대 활동을 이어가며 팬들 사이 무대 천재라 불리고 있는데요. 그룹 내 막내이지만 보컬, 댄스, 랩까지 다재다능하고 출중한 실력으로 센터를 맡으며 황금 막내라고도 정평이 나 있는 정국의 솔로곡이라 알려진 시차가 트위터에 월드와이드 트렌드 9위에 올랐고 각 음원 사이트에서 상위권에 단숨에 진입하며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정국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타이틀곡 온의 키네틱 매니페스토 필름 안무 영상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이틀곡 온 정말 노래도 너무 좋아서 유튜브로 봤는데 전 정말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봤어요. 와 와 막 이러면서 정말 놀라면서 봤습니다. 정말 역대급 오브 더 역대급 퍼포먼스와 노래였습니다. 퍼포먼스는 리미 레전드를 찍었고요. 저는 정말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정국이 후반부에 혼자 이제 파트로 진성과 가성을 오가는 그 부분에서는 정말 헐 했습니다. 저렇게 높은 구간에서 목에 스크래치를 내면서 스크래치란 갈리는 그런 비슷한 걸 의미하는데요. 그 스크래치를 내면서 터지는 발성과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으로 퍼포먼스와 노래를 그렇게 하니까 정말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연습을 하면 저런 무대가 나올 수 있을까? BTS가 아니면 누가 가능할까? 등등의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이유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보는데 정말 뼈가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출 수가 있는지. 결국에 주변 지인분들한테 못 참고 그 영상 링크까지 띄우면서 이거 꼭 보셔야 돼요 라면서 카톡방에서 혼자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시다면 방탄소년단의 온 키네틱 매니페스토 그 안무 영상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